네, 스타와 24시간 착부터 동고동락하는 매니저, 바로 로드 매니저인데요. 요즘 가장 바쁜 그룹 SS501, 이들의 로드 매니저 주차홍 씨 하루를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환한 미소네요. 이게 바로 오늘 하루 계획표인데요. 완전 3D 업종의 일과표죠. 네, 오늘은 뮤직뱅크 방송이 있어서 아침부터 헤어와 메이크업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6시, 7시입니다. 네, 벌써부터 피곤해하는 매니저. 왜 이렇게 매니저가 됐을까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자유롭다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도 많이 돌아다녀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매니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서. 네, 형준 씨는 매니저 형이 늘 고맙다고 하는데요. 많은 인파를 헤치고 뚫고 나가면서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나갈 때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되게 남아요, 그게 하나하나. 네, 형준 씨 잘생긴 얼굴도 인상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는 어떻게 뽑고 또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이력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삼아서 저희들이 이제 뽑게 되죠. 20대 한 중반에서 너무 후반 아닌 사람으로. 인상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성격이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친구. 예. 이 친구가 얼마나 의지력이 있고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은가. 지리적인 어떤 그런 좀 식견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매니저의 필수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드 매니저가 로드를 달리려면 일종 보통 면허증은 꼭 필요하죠. 2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차는 크니까. 자, SS501의 매니저도 지금 운전 중인데요. 아, 재밌네요. 아, 빠져드는데요. 아주. 깜빡이 절대 켜주시고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포항에서 압구정동까지 3시간 안 걸렸어요. 2시간 50분? 드디어 뮤직뱅크 생방송을 위해 KBS에 도착했습니다. 매니저가 앞장서서 누군가에게 손짓하는데요. 바로 팬들이군요. 그래도 닥터피쉬 팬들보다 얌전하네요. 자, 팬들이 준비한 선물 매니저가 챙겨야겠죠? 아, 그렇군요. 선물도. 팬들도 위험하고 애들도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리허설 시간. 매니저는 어디 있을까요? 리허설을 틈타 작가와 미팅을 갖는 매니저. 정말 쉴 틈이 없네요. 그래도 가장 많은 업무는 바로 각종 스케줄로 인한 전화 업무였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 저 안에 빼곡한 스케줄 보이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다녀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이 일도 중요합니다. 바로 화장실 동행, 몰래 숨어든 팬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소녀 팬들입니다.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살도 빠지고. 살이 빠졌다고? 관둔 애들만 한 몇백 명 돼요, 진짜. 아우, 못하죠. 못해요. 네, 못합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군대에서 다시 2등병 이제 훈련소 입소하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서. 근데 거기는 탈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만 여기는 관둘 수도 있으니까 관둘 것 같아요. 드디어 생방송 시작! 방송이 끝나자마자 차에 타는데요. 또 어디에 가는 걸까요? 정말 바쁩니다. 더불어 다섯 배로 바쁜 매니저. 아무래도 다음 스케줄은 좀 늦은 것 같죠? 같이 뛰네요. 여기서 잠깐, 로드 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한남대교인데 국회에서 나가시라고. 1분이면 도착한다고. 살짝 이렇게 차를 갈 때 아직 강남이에요. 근데 어디세요? 육상빌딩이 보입니다. 육상빌딩이 보이는 여의도잖아요. 정말 많죠. 특히 현장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거의 다 왔습니다. 매니저들이 하는 선의의 거짓말 1위는 바로 거의 다 왔어요였습니다. 강남에서 육상빌딩이 보인다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심각한 표정의 매니저, 녹화장 모니터도 중요한 업무겠죠. 전화통화 정말 많이 합니다. 자, 자정이 다 된 시각. 이번에 후속곡 뮤직비디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금 지친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은 안무 연습. 열심히 연습하는 SS501. 매니저는 열심히 촬영 중이네요.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6시까지. 드디어 길고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매니저의 꿈을 물어봤는데요. 꿈이라.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결혼하는 거. 한 엔터테인먼트 하나 차리고 싶은 게 제 꿈이죠. 소박하네요. 스타의 동반자 매니저, 그들이 있기에 빛나